LA는 드라마 제작소야. AD가 이제 LA 레이커스와 계약을 했지. 5년 동안 이제 1억 9천만 불이라는 돈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때마침 동시에 르브론 제임스가 2년 연장 계약을 한 거야. 이제 8,500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보장받게 되었지. 레이커스 상대. 그러면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레이커스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라이브 방송도 했고. 어쨌든 지금 레이커스는 앞으로 다이너스티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두 피스를 확고히 보장을 받고 가지고 있게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조각들을 어떻게 끼워 맞출 건지만 이제 라펠링카가 이제 잘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 물론 중간에 슈퍼스타도 한 명 필요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진정한 왕조를 만들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레이커스는 지금 오프시즌에도 진짜 너무나도 잘 로스터를 잘 보강을 했고, 그래가지고 더 젊어지고 더 깊어진 그런 팀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너무나도 강력한 2위랑 차이 많이 나는 그런 1위 이제 우승 후보다 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 어쨌든 지금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앞으로 3년 동안 레이커스에서 더 뛸 텐데, 만약에 여기서 르브론 제임스가 전부 다 앞으로 3핏을 해서 총 우승 횟수가 7번이 되면은 과연 역대 최고 논쟁에서 어떠한 입지를 갖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총 토탈 6번 우승을 했다, 그럼 또 과연 그게 의미하는 건 무엇이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을 할 거고,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부터 지금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은 진짜 이제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엄청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항상 주인공이었지만 너무나도 또 재밌는 그런 역대 최고 논쟁 에피소드로 르브론 제임스가 또 다시 찾아올 것 같아. 그거는 너무나도 나중 얘기고. 어쨌든 레이커스는 이렇게 지금 꽃노래를 부르면 다음 시즌을 이제 바로 또 준비하고 있는데, 반면에 옆집 클리퍼스는 잡음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 폴 조지가 지금 버블 안에서부터 농구로 삽질을 하더니 지금은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진짜 당 리버스를 블레임을 했지. 버블에서 자기는 뭐 백보드 옆에 던진 거는 생각도 못하고 플레이오프 기간에 전술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 당 리버스가. 그리고 자기를 무슨 JJ 레딕이나 레이 알렌처럼 이용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필요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앉아있으니, 지금 사실 당연히 팀 케미스트리는 당연히 안 좋았고, 이미 뭐 사람들이 다 안 좋은 거 알았고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거를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폴 조지를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별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당리버스가 너 백보드 옆에 맞추는 거 보고 이거 이 팀은 글렀다 그러고 그냥 아무런 전술의 변을 안 줬던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걸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냐. 왜냐면 폴 조지랑 당리버스는 사실 그렇게 편안한 관계는 아니거든. 다들 알겠지만 이제 폴 조지가 당리버스의 딸이랑 연애를 하다가 지금 와이프랑 바람이 나가지고 새살림을, 뭐 새살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여자애를 뭐 버리고 이제 가가지고 지금 이제 가정을 꾸렸다라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이 폴 조지의 지금 뭐 결혼 스토리인데, 그런 식으로 당 리버스가 뭐 폴 조지를 데리고 올 때 뭐 본인도 다 알았겠지. 근데 이제 그냥 쿨하게 자기 밑에 선수로 두고 이제 1년 동안 해봤는데 결과가 이러니 뭐 나중에 뭐 폴 조지가 이런 이야기도 막 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지금 클리퍼스는 또 이제 몬트레 세럴이 진짜 바로 레이커스로 가니까는 그것도 좀 벙쪘을 거야. 뭐 실제로 패트릭 베벌리가 뭐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듯한 그런 트윗도 했고, 몬트레 세럴 같은 경우에는 클리퍼스가 자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느꼈다고 해. 그러니까는 자기가 진짜 보여주겠다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상태고, 안 그래도 다이나믹하고 진짜 모든 게 다 좀 양호바스러운 그런 몬트레 세럴인데, 지금 아마 다음 시즌에 레이커스에서 진짜 뭐 덩크 한번 하면은 뭐 난리가 날 것 같아. 만약 클리퍼스전에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레이커스는 지금 룰루랄라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너무나도 잘 분위기 좋게 가고 있다면, 이제 클리퍼스는 진짜 잡음 많고 해결해야 될 거 많고 숙제가 많고 어쨌든 개선할 게 너무나도 많은 그런 팀이지. 케미스트리부터 어쨌든 결국에는 원하던 포인트 가드도 얻지를 못했고 오프시즌에.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클리퍼스에서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 뭐 사실 다 알고 있었거든 그거는. 카와이 레너드가 뭐 사실 클리퍼스에 계약하기 전부터 이제 그런 대우를 받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뭐 지난 1월부터 몬트레 세럴이 그거 가지고 자기는 불만이다 라고 인터뷰 중에 이야기를 했고, 뭐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런 뉴스가 또 시즌 시작 전에 또 나오더라고. 분위기는 클리퍼스는 뭐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레이커스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지금 새 시즌을 또 맞이할 것 같아.
또 큰 뉴스 중 하나가 러셀 웨스트브룩이 드디어 트레이드가 됐지. 존 월이랑. 사실 이 존 월이랑 러셀 웨스트브룩의 트레이드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처음에 이제 휴스턴 떠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샤론 샤프가 본인 입으로 자기가 이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나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왜냐면 그다지 놀라지 않았거든. 왜냐면은 사실 둘의 계약 조건이 지금 똑같고 둘이 비슷한 선수고 둘밖에 사실 맞트레이드를 할 선수가 리그에는 잘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둘의 트레이드가 옵션이 이제 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 됐었어.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 뭐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바꾼 거다, 둘 다 서로의 문제점을 바꾼 거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뭐 그 어느 팀에게도 큰 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휴스턴에서는 지금 부기 커슨스가 휴스턴이랑 계약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 자기랑 켄터키에서 같이 뛰었던 존 월이 오니까는 다시 한번 자기 뭐 너무 흥분되고 기대가 된다.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부기 커슨스는 지금 존 월의 트레이드를 당기고 있고 휴스턴에서 이미. 근데 지금 콜린 커드는 이번 트레이드는 그래도 워싱턴이 이겼다는 거야. 이제 웨스트브룩이 워싱턴 위저즈 가면은 브래들리 빌이랑 둘이 이제 같이 분명히 동부에서는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팀이고 분명히 그리고 쇼는 보여주는 그런 선수니까 웨스트브룩이. 그러니까 이제 쇼는 보여줄 거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거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선수이긴 하니까 존 월보다는 웨스트브룩이. 그리고 항상 본인의 맥스를 다하는 선수고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이제 워싱턴을 가면은 OKC에서 자기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감독이 있으니까 뭐 더 잘 적응해가지고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곁다리로 뭐 길버트 아레나스는 웨스트브룩이 위저드에 가가지고 등번호 0번을 입으면은 그게 영광이고 그렇게 입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길버트 아레나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러셀 웨스트브룩은 생각이 없는지 등번호를 4번으로 바꿨더라고. 뭐 자기의 예전 고등학교 때 등번호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고 실소가 나는 그런 이야기였고 길버트 아레나스가 참 여전히 재밌는 아재인 것 같아. 오늘은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워싱턴 휴스턴 이야기를 했고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피스!